마음에 듭니다. 왜냐면은 전 룸메이트가 샤워였는데 샤워는 아직 애라서 그런지 너무 시끄럽고요. 애라서 받아줄 게 많아서. 근데 고별이랑 같이 있으면은 조용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.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한 30분이 걸려요. 예를 들어 어제 편의점을 가자 그랬는데 편의점 갈 거야? 어 갈 거야. 언제? 지금. 그 지금 30분이에요. 씻을 거야? 응. 언제 씻을 거야? 지금. 예, 바로 그겁니다. 30분이 지금이에요. 예, 30분이 지나야지 이제 행동으로 이행하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뭐 만족합니다. 저 웨이군인데요. 웨이군이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.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니 혼잣말을 할 수 있구나 싶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게임 영상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막 혼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자꾸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같이 이제 룸메이트 하는 제가 많이 당황스럽고요. 네,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룸메이트 생활이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웨이군과 17일 동안 방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하다 웨이야. 화내지 않겠죠 여자. 잘 지내보자. 우리 오늘 얘기는 우울한 얘기로 시작해야 되니까. 맞아. 저희가 아무래도 막내잖아요. 맞아. 저희 고충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. 맞습니다. 물떠화가 아니에요. 물떠화가 아니라고. 저희는 그런 호락호락 물떠화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. 나는 어제 진우 형이랑 룸메이트거든. 쉬는 쉬는 시간이잖아. 어제 쇼케이스 타고 와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어. 다 씻고 그래서 영상 보고 있는데 옆으로 갑자기 와. 아 옆에 와가지고 막 앉는 거야. 그럼 막 아 아니에요 진짜 제발 저로 가주세요 막 이렇게 잡아.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. 막 아 이렇게 소리 질렀어.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계속 앉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다가 또 소리 질렀다 나오라고.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와.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. 진짜 계속 하루 중 목이 쉬었어. 그래서 지금 아 저 난 룸메이트에서 전 룸메이트 구진이었거든요. 정말 편하네요. 아무 신경 안 쓰고요. 일단 제가 머리도 상관없고요. 혼자 운동해요.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룸메이트. 어떤 한 형이 말했어. 어떤 형? 익명이야? 익명이야. 아니야. 네가 왜 놀림당하는지 알아? 왜요 형? 놀리는 게 재밌거든. 근데 환 내가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환이는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형들이 놀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. 나 지금 요새 안마도 운동 안 하거든. 그죠? 네, 재밌어. 그래도 지나가다가 어떤 한 형이 나를 딱 부딪힌 거야. 임명이죠. 형도 보상해드려야지. 왜 부딪혀? 형이 부딪히셨잖아. 뒤에 어떻게 형을 부딪혀요? 비켜. 형도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저한테. 제가 뭘 잘못했어요? 이런 게 있어. 만약에 우리가 늦었어. 우리가 늦으면 되게 몰랐다. 그래 우리가 늦으면 그냥 우리가 늦으면은 대역죄인이야. 우리가 대역죄인. 뭘 잘못하면 우리한테 엄청 몰랐다. 우린 대역죄인이야. 근데 그런데 형들이 하면 아 괜찮아 이렇게. 형들이 똑같이 잡혔잖아. 아 미안해. 아니야 그만다. 아, 형들이 장난 미안해. 맞아요. 그러면 저는 넘어갑니다. 여러분들 막내들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. 그렇지. 전국에 있는 막내들은 화이팅! 일어나야 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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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주인공이 제 뭐? 또 뭐? 보이십니까? 아 맨날 이러다 할까요 진짜! 뭐? 아 진짜 제발! 아 뭐 왜 얘기하고 있었어?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뭔 주인공이야?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남들 같지 않아서 웃을 수만 없네요. 아 왜 그래서 저한테 아 나쁜 일이 안 했어요. 화이팅! 형 여기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돼. 반성의 시간? 항상 뭐 잘못했다고 치면은 이제 막내들 좀 약간 짓궂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데 다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형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저의 반성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앞으로 더 저의 사랑을 표현을 할 겁니다. 네, 막내들은 좀 힘들더라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! 집에서 이게 좀 제 맨몸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환희한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는 편이긴 한데 환이 너무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진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하다.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막내들보다는 또 막내 쪽은 아니고 또 형들로 하자니 또 형들은 좀 아니니까 이 중간에 그 보충이 뭐냐. 저는 아무래도 동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
가끔 이제 환이랑 샤오랑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 또 구호라인 형들 또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또 아, 또 동갑이 필요 없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또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막 농담 주고받고 하면은 좀 내심 부러운 게 있어요. 제 중간에 고충이라면 좀 동갑이 없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.